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자, 우리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일단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해설 강의 이전에 여러분들 총평 영상 보고 싶으시면 또 메가캐스트의 총평 영상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서 간략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총평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일단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꼬이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많이 이제 없을 거예요. 9월 모의평가까지 왔으니까. 아니면 총평에서도 언급을 할 거지만 우리 6월과 9월 기점으로 제1국어를 수강을 신청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그리고 서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마 선생님 스페인어를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수능까지 지금 77일 남았거든요. 선생님 해설 강의 기준 날짜로. 그래서 77일 만에 제가 원하는 1, 2등급까지는 아니어도 3, 4등급은 제가 맞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총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 강의를 기초 코스에서 제가 드리고 실력 코스에서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패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3, 4등급까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갈 길이 좀 멀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항상 보는 게 좋겠죠? 무튼 여기까지 얘기는 하고 일단 해설 강의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죠. 1번과 2번 문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강세와 악센트 문제. 강세와 악센트는 똑같은 말이네. 강세와 알파벳의 발음 문제가 항상 나오죠. 자, 보면은 밑줄 친 단어 까미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뭘 묻는 거다? 뒤에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악센트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까미에 붙죠. 그러면 이런 거가 같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에네와 에세로 끝나는 친구들은 뒤에서 두 번째에 붙고, 그렇죠? 자음으로 끝나지만 앞에서 언급됐었던 NA와 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맨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 그럼 답이 뭘까? 모음으로 끝났지? 모음으로 끝났지? 모음으로 끝났지? NA로 끝났죠? 이거 LA로 끝났죠? 답은 1번이겠네요. 이거는 뜻도 몰라도 되고 그냥 요 법칙만 알아도 1번, 2번은 가뿐하게 풀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철자 문제입니다. 철자 문제도 항상 나오죠. 요새 또 트렌드가. 안 나왔다가 하지만 요새 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철자 문제의 특징은 뭐다? 선생님, 스페인어 단어가 몇십만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가요? 아니지. 선생님이 이것도 실력 코스에서 설명을 해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철자 문제를 지금 만약에 틀린 친구가 있다면 실력 코스 내에서 철자 파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 단어를 물어봐요. 그러면 세 단말에 겹쳐진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대충 사실 여기 보니까 사실 답이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여기 보기에 있는 거를 넣으면 되겠지. 그쵸? 1번을 넣어볼까? 바까. 바까가 소란 뜻이죠. 아우. 아우가 아니네. 우오 이거죠. 두 번째 까브리노. 까브리노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 뭘까? 뭘까도 아니고. 그쵸? 말이 안 돼. 첫 번째 단어는 말이 되지만 나머지 단어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마사. 마사는 넌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말은 없어. 3번 마소. 마소는 물컵이란 뜻이 있죠. 두 번째 소브리노. 소브리노가 조카란 뜻이죠. 세 번째 몰소. 주머니 혹은 가방이란 색이란 뜻이야. 요렇게 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요렇게 든 요거를 볼소라 그래. 답이 그럼 3번이네. 그쵸? 3번 보기를 넣었으니까 다 답이 되니까.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답은 3번으로 아마 이것도 쉽게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보면은 마소, 소브리노, 몰소 다 기본 중에 기본 단어. 영어로 치면은 뭐 nephew, cup, bag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첫 문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3, 4, 5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1점짜리 문제로 깔아놨네.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odas las mañanas, 매일 아침에 mi abuela, 우리 할머니께서는 va a panadería, 뭐뭐 데리아 하면은 가게란 뜻이지. 빵을 파는 가게, 빵집에 가십니다. 매일 아침 a comprar pan. 어떤 빵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럼 어떤 빵일까? 뒤에 그러면 지금 보기를 보니까 형용사가 되어 있잖아. 그쵸? 그럼 형용사 보기 볼게. 레알. 레알. 진짜 레알? 이런 거. 예전에 우리
엄청 인터넷 용어로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유행했던 인터넷 용어가 있어요. 레알 이러면서. 레알은 뭐 왕실이란 뜻도 있지만 진짜란 뜻도 있어요. 리스토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준비된 혹은 스마트란 뜻이 있어. 이것도 선생님이 다 다룬 내용입니다. 실력 코스에서. 디테일한 건 잡지 않을게요. 해설 강의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자료 게시판 선생님 사이트 그 선생님 칸에 들어가서 자료 게시판 가서 선생님이 올려준 필수 단어 거기에 다 있는 단어예요.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천 개만 외우시면 돼요. 천 개라고 하니까 뭔가 많은 느낌인데. 3번 예노. 예노는 영어로 full이란 뜻이야. 가득 찬.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나르라고 쓰면 뭐야? 예나르. 가득 채우다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스페인에서 아르에를 이로 끝나면 동사니까. 4번 그라베. 그라베는 심각한이란 뜻이야. 심각한. 프레스코. 이거는 fresh란 말 보이죠? 영어로. 그렇죠? 신선한. 그럼 답이 뭐야? 느낌이 빵 레알 진짜 빵을 산다? 그럼 가짜 빵도 있나? 빵 리스토 준비된 빵을 산다. 이거는 될지 않나? 이건 좀 약간 이것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세 번째 빵 예노 가득 찬 빵. 뭐 팥으로 뭔가 넣은 그런 빵인가? 좀 이상하죠? 심각한 빵? 뭐가 얼마나 맛있길래? 5번 프레쉬한 빵 신선한 빵. 답은 5번으로 좁혀지는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Estos días, 요즘은 these days 라는 뜻이죠. Hace mucho calor,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dicen que 사람들이 말하기를 después, after 라는 뜻이죠. Después de llover, llover가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죠. 그럼 비가 내린 후에 뭐뭐가 될 예정입니다. 신선할 예정이가 아니라 선선하다는 뜻이야. 그걸 스페인어로 hace fresco라 그래요. 그렇죠? 답이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